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산온천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모양 좋은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녹음 짙은 산 아래 덕산 시내와 온천 관광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광지라 그런지 도로도 직선으로 시원스럽게 뻗어 있네요. 내포 보보상촌 내의 수영장도 보이는군요. 촬영 내내 태평소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지척에 있는 보보상촌에서 공연하는 소리입니다. 소개해 드릴 토지 앞으로 T자형으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붉게 흙을 갈아 놓은 곳이 소개해 드릴 곳인데요. 이용하기 좋게 모양이 좋습니다. 뒤편에 산소 몇기 보이는군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뒤편이라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토지를 마주보는 길이 보부상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덕산은 온천뿐 아니라 내포 보부상촌과 윤봉길 의사 생가지인 충의사도 모두 지척에 있어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전인 이 토지는 면적 1472평방미터, 약 445평이며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전원주택 건축은 물론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70만원, 전체 3억 1150만원입니다. 왕복 2차선 삼거리에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 좋은 이 토지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가격 상승도 예상되는 곳으로 투자 가치도 있는 곳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 외롭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며 소소한 이야기 가득한 분위기의 커피숍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광지의 이점을 살려 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